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는 양시장 강한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번에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수급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선 삼성전자는 판 반면에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또 아래로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키워드는 실적 기대감이라고 엮어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실적 기대감에 장중에 17만 1,500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대차 주식을 팔면서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선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매도 리스트 보도록 하겠고요. 네, 앞으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 더 증가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과 함께 외국인 쪽에서는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나머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 기대감 안고 있는 종목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기관도 보시죠. 네, 기관 살펴보시면 네이버를 가장 많이 담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플랫폼주들, 성장주들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는데 네이버의 회복세는 그래도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전날에 미국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반등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밑으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 기대감 안으면서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포스코 케미칼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나머지 OC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셀트리온 쪽에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외국에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개별적인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외국인은 좀 발빠르게 파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들인 만큼 단기 차익 실현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네이버도 많이 팔았습니다. 네이버 최근에 그래도 회복세 빠르게 나타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외국인이 이번에도 수익을 챙겨간 종목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하이브까지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평가가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주가가 반등을 했고요. 여기서 외국인은 수익 실현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은 현대차와 기아를 모두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도 차익 실현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나머지 LG에너지솔루션에서도 기관의 매도 물량 출회됐습니다. 네,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포스코 케미칼이 있는데요. 포드의 수십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포드의 수십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한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몰린 건데요. 최종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짐팔리 포드 CEO와 비공개로 만났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기대감이 작용이 된 겁니다. 이번에 비공식 회동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포드의 이런 양극재 공급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이날 공시를 통해 포드와 포스코 그룹의 최고 경영자 회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양극재 공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 흐름 역시 탄탄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하이브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는 BTS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BTS의 입대 결정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낸 겁니다. 이번에 그룹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이 입영 연기를 취소하고 군에 입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건데요. BTS의 진은 이르면 올해 말에 입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군 입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하이브의 실적이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입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해당 이슈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가 되면서 괜찮아질 것이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하이브의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이번에도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종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밑으로 HLB, 시젠, 그리고 랩지노믹스 쪽으로도 관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좀 특징이 되는 게 시젠과 랩지노믹스 같은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로 여겨져 왔던 종목들이 큰 관심을 받았고요. 게임주들 어제 대체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로블록스의 이용자 수가 23%가량 증가했다는 호재 소식과 더불어서 나스닥 중심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이 게임주들의 투자 심리를 올렸는데요. 여기서 카카오 게임즈도 외국인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살펴보시면 LNF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밑으로 인터넷 플랫폼주 아프리카 TV를 또 많이 담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밑으로 파라다이스 리오프닝 기대감 받으면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쪽으로도 기관의 수급이 포착됐습니다. 네, 매도리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에코프로비엠, LNF 많이 팔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LNF도 많이 팔았는데 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나중에는 차익실현 움직임 때문에 하락 전환을 하면서 주가 자체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또 최근에 큰 탄력을 받았었던 신라젠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 출회됐습니다. 그간 급등했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난 거고요. 게임즈 쪽에서 위메이드 외국인이 팔았고요. 마지막으로 탑 머티리얼도 팔았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 3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수익 챙겨가는 모습 나타났고요. 탑 머티리얼 함께 판 종목입니다. 나머지 ISC, 성광밴드, 제이시스 메디칼 쪽에서도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이번에 3분기 호실적 발표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출하량 증가와 환율 효과에 힘입어서 증권가의 전망치를 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에 매출액이 1조 5,632억 원, 영업이익이 1,40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4,080억 원 대비 283.1%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246.3% 성장한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또 에코프로도 실적 발표를 통해서 3분기 매출액이 1조 6,3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5.5%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전망치를 넘어섰는데 여기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차익실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포착됐습니다. 네, 오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일정 살펴보시면 미국의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되는 날인데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서 내일 오전 3시, 우리나라에서는 오전 3시경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내일 아침에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오늘 샤페론이 신규 상장하는 날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샤페론 쪽에서는 어떤 주가 흐름 나타내게 될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현지 시간 기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6시 30분경이라고 하니까요. 내일 아침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